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뭐 여자가 앞에서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거는 아니 무슨 치지도 않았는데 왜 넘어진 거야? 우리 파란색 불에 그대로 가는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냥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냥 신호등 앞에요. 2차선 지금 막고 주무신 게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지금. 112에 전화를 해야지. 이분이 뭐 다치신 건 아니니까. 119도 해야 되나? 119가 빠르지 않았을까? 아니, 다치신 건 아닌데? 난 실제로 주무시는 거야. 실제로 주무시는데. 아, 2차 차주분. 예. 네. 지나가다 됐어요. 안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는데 그냥 떨어지셨어요. 갑자기 뛰어대길래 저희는 여기서 섰고 자기 혼자 갑자기 연기하면서. 예, 네.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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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 오시면. 예. 네. 우선 상태 보시고서 119, 그러니까 119를 부르면 우선 병원부터 가니까 경찰이 오시면 상태 보시고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아, 네네.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5초분인가. 나도 그 밖에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여기서 뚜부리고 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아, 예. 갑자기 뛰어오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네. 아, 왜 갑자기? 그들 나도. 아, 예, 그림 술 건들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경찰분 오시면 알아봐. 예, 손대면 안 돼요. 예, 건너지죠. 예. 아, 연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겠다. 어떻게 민망하시겠다. 아니, 갑자기 또 일어나려고. 앉아서 자세히 봤는데, 여기 예. 있더라고요, 앞에. 별의별 사람이. 그러다가 갑자기 일로 뛰어가더니 그냥 너무 일어나. 다행이네요, 타고 왔다. 아, 네,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다행이. 와, 대박이다, 진짜. 아이고. 괜히 그냥 골치 아프게 그랬죠. 아, 야, 참 어이가 내가 차, 어이가 없어서 지금 차를 어떻게 빼요? 나도 뺑뺑이라고 그러니까 못 빼요 이것도. 왜냐면 아 이게 바로 빼버리면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예. 네. 요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괜히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 통역이 나와요. 신문에서 이 차랑 알았대요. 블랙박스 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이분이 그냥 쓰러졌어요. 이분 여기서 제가 여기 앉아서 봤는데 요 앞에서 쪼그리고 있어서 요 앞에 쪼그리고 네. 그러니까 많이 치닫힌다 이러는데 갑자기 뛰어오시더니 여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뛰어오신다고요? 아, 여기가 쪼그리고 있다가 화면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분이 뛰어오다가 그냥 이제 블랙박스 한번 네, 블랙박스 보시고 블랙박스 한번 보셔도 됩니다. 찍고 있어. 체증은 여기 옆에서 지금 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예,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체증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해도 괜찮아요. 예. 네, 선생님도 이동하시죠? 이제 차 다녀야 되는데. 아, 네. 선생님은 차주분이세요? 네. 차주. 아, 차주요? 네. 그럼 잠깐만 이쪽으로 가세요. 네. 누가 운전하셨어요? 대리 아저씨. 대리. 아, 대리 아저씨가. 네. 아, 그냥 이쪽 안쪽으로 좀 가주세요. 네. 와, 이런 거 처음 당해보는데 진짜. 진짜 깜짝 놀랐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도로예요. 블랙박스도 있어요. 방송 나오겠다, 이거. 혹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댕기 어디세요? 충격은 안 하신 거죠, 차량으로? 네, 절대. 그리고 어차피 충격 안 하셨으면 저희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네 바로 귀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분증 있으신가요? 신분증이 있어요. 네,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만 찍은 순간은 멈추니까 갑자기 걸어와서 천천히 묻더라고. 보시면 일단 통이 가야 되니까 이쪽 되니까 아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또라이야. 와 이거 뭐지? 사람이 뭔가 아이 고생하셨네요 진짜. 와 뭐지? 아니요 아까 한 사람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응. 나보고 막 차 빼라고 그냥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사람이 좀 수상한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 편인 것 같아. 아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나보고 그래. 일부러 막 차를 그냥 빼라고 그러잖아. 네. 그게 또 범죄가 돼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부실이 되니까. 그렇지 구실이 되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되네. 이럴 때 절대 그냥 가면 안 돼요 저거요. 맞아 무조건 경찰 불러야 돼. 경찰 불러야 돼.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소름 돋는다. 와 소름 돋았어. 우리 술 깼어. 술 마셨다가 술 깼어.